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낮았었잖아요. 네, 네. 2.9였죠. 근데 요걸 높아졌어요. 어? 어? 너무 높아진 거 같아요. 많이 높아졌네요. 여러분 이거 의심하셔야 됩니다. 조금 더운 거 같고 몸에 열이 도는 거 같고. 그때 2월 10일 정도 그때 피검사하러 오셨었죠. 네. 네. 결과가 나왔고요. 제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네. 먼저 이유진님. 이유진님은 제가 이제 결과지를 드릴 건데 이유진님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낮았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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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9였죠. 근데 요걸 높아졌어요. 어? 5.04. 어? 어? 너무 높아진 거 같아요. 많이 높아진 거. 이거 잘 자고 잘 먹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. 네. 근데 그때 아침에 그러니까 처음 쟀을 때는 오후에 네. 이 시간에 쟀고 네. 그때는 이제 아침에 요번에 좀 아침에 왔을 때 네.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어차피 뭐 정상 범위예요. 그때 유리 남성 호르몬도 전에 쟀을 때는 6.98이었어요 근데 9.02 네. 좀 올랐어요. 그래서 요거는 결과지 갖고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. 네. 여러분 이거 의심하셔야 됩니다. 네. 이 정도로는 뭐 네. 변화가 있죠. 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. 네. 어차피 지난번이 좀 너무 낮았던 네. 거고 네.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이 정도의 소폭으로가 아니라 좀 많이 올라가 이렇게 확 뛰죠. 예, 네,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남성 호르몬 제제인 에나스테론, 네비도 주사가 있어요. 그거를 맞으면 거의 뭐 확 뛰죠,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.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. 다른 수치의 변동이 없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. 네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난부자극 호르몬이 변화가 없다면서요? 네, 큰 변화가 네, 없어요. 지금 사실, 제가 네. 지금 다 뭐 나와 있고요. 최현총님은 오히려 뭐 항체 형성 호르몬 좀 감소했고 FSH는 그 난부자극 큰 영향 없고 큰 변화는 없어요. 남성 네. 호르몬은 전에 쟀을 때 4.66 네. 조금 떨어진 게 4.46 아, 네. 저는 그날 왜냐면 밤새고 왔었잖아요. 아, 그런 것도 네, 네, 네. 왜냐하면 잠을 제가 또 봤으면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아야지만 네. 우리 몸의 내화 수치가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막 호르몬적으로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데 그리고 전립선 수치 큰 문제 없었고요. 지난번보다 조금 떨어졌어요. 그 유리 남성 호르몬도 10.84였는데 지난번에는 8.99 조금 떨어졌는데 미세하게 좀 떨어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. 거의 차이는 없는 네. 거라고. 이거지 갖고 가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김승현님 나 황체 형성 호르몬 조금 증가했고요. 예. 남포 형성은 조금 더 증가했는데 예. 성장 호르몬 좀 감소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. 네. 남성 호르몬은 전에 4.37이었는데 4.25 조금 감소했고요. 네. 유리 남성 호르몬도 좀 감소했어요. 저는 13.67이었는데 네. 9.0. 아, 눈이 네. 떨어졌네. 얘만 올라가고. 네. 굴을 먹었어야 되나요? 아, 그렇죠. 네. 굴 좋죠. 관리는 뭐 잘 하셨어요. 워낙 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. 네. 저는 처음에 쟀을 때보다는 두 번째 쟀을 때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때부터 지금까지 요새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요. 왜 못 주무세요? 맞아요. 혼자만 여자친구 없다고 하셨던가요? 예. 네. 아.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네,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확실히 체중 차이가 한 3kg 나실 것 같아요. 아, 올라가죠. 아, 올라가죠. 네. 체중이 올라가서 체지방은 뭐 큰 변동 없이 체지방도 올라가고요. 네. 그러면 오히려 뭐 어차피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. 그때 2월에 쟀다는 게 올라갔으니까.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뭐 완전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. 아, 그냥 정상인들의 범위.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내추럴로 진짜 건강하신 분들 20대 초반 중반 분들 오셔가지고 쟀을 때 정말 높으신 분들은 이제 8점대 9점대 이렇게 진짜 왕성한 거죠, 진짜. 예.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. 예. 남성 호르몬이 높다고 해서 근육이 더 잘 커지고 그런 것도 아닌가 보네요. 그런 거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. 아, 예. 조금 있어요, 그거는. 예. 남성 호르몬이 완전 낮고 막 1점대, 2점대에다가 또 그런 분들은 호르몬이 이상하게 너무 낮은 뇌하 수치와 기능을 알아봐요. 우리가 뭐 염색체 이상이나 자기도 몰랐는데 약간 뭐 어떤 증후군,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죠. 그런 것도 제가 임상에서 한가인도 두 명 봤어요, 제가. 너무 낮게 나오면 0점 몇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한번 염색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친구는 이렇게 체모도 안 나더라고요.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외부에서 어떤 호르몬이 유입이 되거나 어떤 뭐 약을 드시거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예, 네, 현재 네.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장경관 그때 저한테만 물어보시고 최현총님, 이유진님은 여자친구분이랑 뭐 이렇게 얘기해보셨어요?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? 저는 뭐 그때 여자친구랑 대화가 없어서 거의 집에 싸우고 아, 사이가 안 좋은 거 같은데 나갔어요. 나중에 다음에 또 다음번에는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려야 되는데 다음번 촬영 때는 네, 한번 여쭤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. 확실하게 네.
그래서 한번 권유도 하고 예, 기회가 되면은 뭐 다 맞으시는 거 김승현님도 마찬가지고 예,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. 저는 뭐 싸울 여친도 없어요. 네. 남자도 뭐 그렇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를 좀 주기적으로 그냥 아무 이상 없어도 계속 가주는 게 건강하고 좋죠. 예, 그건 너무 좋죠. 예.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일반 요도염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뭐 검사를 해서 예, 나쁠 건 없으니까 예,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자친구 나중에 사이좋게 손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예.